142페이지부터 그쵸? 이 경우의 수 이제 풀만 했니? 근데 어땠어? 채연아 풀만 했어? 맞아, 어려운 것들도 좀 있어. 경우의 수가 일단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 경우의 수 그리고 순열 그리고 조합 이렇게 나와 있잖아, 맞지? 일단 경우의 수 뭐 개념을 설명하겠다는 건 아니고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뭐 이런 건 이제 할 수 있어야 돼. 어느 타이밍에 더해주고 어느 타이밍에 곱해주고 이걸 헷갈려서 못 풀면 안 돼. 근데 경우의 수 자체가 너네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보통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경우 나눠주는 거 있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경우의 수에서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카테고리 얘기하는 거야. 이럴 때 저럴 때 저럴 때 카테고리 나눠주는 거 있지. 카테고라이즈를 잘해야 돼. 분류를 잘해줘야 된다고. 알겠어? 경우 나누기 잘해줘야 돼. 카테고라이즈라서 그리고 뭘 잘해야 되냐면은 문제 읽었을 때 이게 약간 흐름을 탄다고 해야 되나? 스토리텔링 같은 느낌이 좀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아? 굳이 문제 풀 때 뭐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런 식으로 단계를 굳이 써가면서 발발할 필요는 없는데 머릿속으로라도 어쨌건 처음에 얘 해주고 그 다음 얘 해주고 그 다음 얘 해주고 스토리텔링처럼 좀 나아가야 되거든? 중간에 이야기가 좀 막히면은 문제 풀기가 되게 힘들어. 여기 있어. 아무튼 스토리텔링을 잘해야 돼. 스토리텔링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 여기 있지? 이거 다 거의 경우를 나눠서 카테고리 나눠주는 문제들인데 아 일단 뭐 질문 먼저 받자 얘들아. 1번부터 그 어디까지야? 14번까지? 1번부터 14번까지 중에 질문인 거 있어? 1부터 14 5번 5번 9번 9번 고마워 또? 11번 9번 11번? 10번 10번 다 질문해 괜찮아 얘들아 12번도요 12번 14번 14번 5번 5번 2번 이거 잘 들은 거 맞지 내가? 어. 또? 괜찮아? 이 정도 해주면 되니? 2번 2번 보면은 문제가 꽃병 A랑 B가 있대. 꽃병 A가 있고 꽃병 B가 있어. 그쵸? 그 다음에 꽃이 장미꽃이 있고 그 다음 카네이션이 있고 그 다음 백합이 있대. 됐다. 그쵸? 얘네들 중에 한 송이 골라가지고 A에다가 꽂는데 A에다 꽂을 거야. 하나만? 알겠어? 그 다음 이 꽃이라는 다른 종류의 꽃들 중에서 꽃병 B에 꽂을 꽃 몇 송이? 아홉 송이를 골라야 된대. 맞지? 그럼 시작이 어떻게 돼? 시작이. 시작! 나누는 거. 그치? A에 맞아. A에 뭐 넣을지 나눠주는 것부터 시작이야. 이게 듣고 나면 다 이해되는데 원래 경우의 수가 되게 웃겨. 이래서 거의 실력이 애들이 실력이 잘 안 느는 포인트가 이런 거거든? 설명 다 듣고 나면은 다 이해돼. 설명 듣고 나면 다 할 수 있게 돼. 근데 너네가 직접 풀려고 할 때 그게 안 되는 거야. 카테고리를 좀 나눠줘야 되거든. 꼭. 그래서 처음에 장미를 넣을 수가 있고 카네이션을 넣을 수가 있고 백합을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줘야 돼. 그치?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 장미 카네이션, 백합 중 하나 넣으면 되니까 세 가지 곱하기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럴 수 있으려면 3 곱하기로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이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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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떻게 일어나줘야 돼? 공평하게 일어나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경우만 생각해서 3배를 하자 이런 논리인 건데 뒤에 벌어지는 일들이 다를 거란 말이야. 왜냐면 꽃의 개수가 다르니까. 그럼 뭐 해줘야 돼? 각각 경우를 나눠서 구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뭐만 하면 된다? 더해줘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이제 길이야. 우리가 가야 될 길. 알겠어? 그리고 장미 넣어줬으면은 여기 이제 카네이션이랑 백합 넣어주면 되지. 합쳐서 몇 송이? 아홉 송이 넣어주기로 했잖아. 그치? 그럼 아홉 송이 넣어주면 돼. 그럼 카네이션 한 송이 넣으면은 백합 여덟 송이 가능하지? 왜냐면 백합은 여덟 송이까지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2, 7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능해? 6개 가능해. 그치? 6에
3까지 가능한 거 맞죠? 그럼 이게 지금 1부터 6까지니까 몇 가지? 6가지 나온 거야. 이런 식으로 다 하자고 이제. 알겠지? 그럼 카네이션 넣었을 때는 장미랑 백합 있을 거고 맞지? 둘 다 몇 송이씩 있으니까? 여덟 송이씩 있으니까 얘는 짱이지? 왜냐면 여기다가 1, 8부터 어디까지? 8일까지. 8일까지 다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몇 가지? 8가지. 8가지 나올 거야. 8가지. 그 다음에 백합을 넣었어. 백합 넣으면 장미랑 카네이션, 아 이거 주황색으로 써줄 걸. 얘네 넣어줘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사실 눈썰미가 있으면은 장미 어차피 몇 송이 있고 8송이 있고 카네이션 어차피 몇 송이 6송이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랑 사실 다르지 않다라는 걸 느낄 수 있잖아. 못 믿겠으면 그냥 하면 돼.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어쨌건 여기 몇 가지? 똑같이 6가지가 나오겠다. 그쵸? 그래, 전체 20가지 계속 구하면 되겠지. 9번. 9번도 그냥 하나씩 하나씩 좀 하면 되죠? 아 근데 9번에서는 이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뭐냐면은 사의 대수, 대수 판별법에 대한 건데 여기다 보면 근데 배수 판별법에서 얘들아 EMS 판별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뭐 EMS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짝수이기만 하면 되니까. 또 OMS 이런 것들 구분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맞지? 4의 배수 판별법은 좀 많이 까먹는 것도 같고 또 3의 배수 또 워낙 유명하긴 했네. 맞죠? 4의 배수는 판별법이 어떻게 된다 있어? 맞아, 뒤에 두 자리, 그러니까 10의 자리랑 1의 자리만 보는 건데, 그쵸? 맨 뒤 두 자리 수가 4의 배수면 되죠. 왜? 맞아, 100이 4의 배수니까. 잘했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 4, 5, 6, 뭐 4 이런 게 있다 쳐보자. 34,564, 맞지? 얘들아, 4의 배수라는 거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 0. 0이라는 얘기지. 우리 수학 3대부터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너네들 나누는 거랑 4로 나눈다는 말이랑 4로 묶어준다는 말이 같은 말인 거 알고 있니? 4로 묶어주는 건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이 있을 때 4로 나누면 몫이 10이고 뭐 나머지가 1이잖아. 그치? 이때 이 10을 4로 이제 묶어주는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 4로 묶어주는 느낌? 묶는 거랑 나누는 거랑 같은 건데 뭐 됐고. 얘 보시면은 이렇게 떼서 보는 거 맞지? 그럼 앞에 있는 얘는 무조건 4의 배수일 수밖에 없어. 왜? 아, 얘가 100의 배수인데 100이 몇의 배수니까? 4의 배수니까. 그래서 뒤에 남아있는 얘만 4의 배수인지 확인하는 거였지. 그쵸? 그래서 4의 배수 판별법은 맨 뒤 두 자릿수가 4의 배수이기만 하면 돼. 맞죠? 그럼 얘는? 얘는 증명하는 것도 다 기억하려나? 3의 배수 판별법은 어떻게 됐지? 그치?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되는 거지. 그쵸? 얘도 예시를 좀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뭐 예로 할까? 짠! 얘는 3의 배수일까? 3의 배수가 아닐까? 아니죠. 아니지. 왜? 각 자리 숫자를 다 더하면은 그쵸? 얼마야? 22 나오지. 22. 22는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얘도 3의 배수가 아니야. 맞아? 예를 들어서 얘는 그러니까 12345는 3으로 안 나눠봐도 그쵸? 각 자리 숫자 합이 얼마니까? 15니까. 즉 3의 배수니까 15가. 얘는 3의 배수인데 얘는 또 왜 그런다 그랬어? 아 이건 조용해? 오케이. 이것도 근데 쌤이 다 알려줘. 여기서 테크닉이 좀 필요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숫자를 조금만 줄일까? 우리 숫자를 조금만? 예를 들어서 뭐 344라고 할게. 347이라고 하자. 7. 오케이? 이때 왜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이기만 하면 되냐면은 얘도 똑같아. 이 남기는 거거든? 남기는 건데 어떻게 할 거냐? 3을 있잖아.
300, 그리고 40, 그리고 7.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쵸? 여기서 일부만 뽑아내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은 얘 100이잖아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을 99 더하기 1로 쪼개는 거야. 그럼 뒤에 있는 얘는 눈치껏 뭐 더하기 뭐? 이렇게? 그치? 뒤에 있는 7은 냅둬. 그때 여러분들 봐봐. 3 곱하기 99는 3의 배수지. 4 곱하기 9도 3의 배수지. 왜? 누가 3의 배수니까. 99가 그리고 9가. 맞지? 그럼 남아있는 애가 누구야? 3 곱하기 1, 4 곱하기 1, 7만 남는 거 맞지? 그래서 각 자리 숫자 합이 3의 배수이기만 하면 끝난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물론 이 과정까지 외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야, 학생들이. 보통 이거는 아는데 왜 이런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도 아무튼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다. 됐나?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파생되는 게,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원리 이용해서 12의 배수, 9의 배수, 9의 배수 판별법은 그럼 어떻게 될까? 너네가 만든다고 생각해봐. 이 원리를 이용해서 9의 배수 판별법을 만약에 만들고 싶어, 너네가 뭐만 하면 될까? 지금 3 곱하기 99 있지? 네. 얘 9의 배수지? 네. 4 곱하기 9도? 9의 배수지. 그럼 뭐만 9의 배수면 돼? 그래, 자리수 더한 애들만. 그치? 그래서 9의 배수 판별법은 똑같이 얘랑 각 자리수자의 합이 9의 배수면 돼. 각 자리수자의 합이. 알겠어? 그리고 이거 있지, 4의 배수 판별법. 이거 조금 응용해서 8의 배수 판별법도 하거든. 8의 배수? 여기 4의 배수 판별법에서 뒤에 두 자리만 봤던 원리가 뭐였어? 100이 4의 배수였으니까. 그럼 얘들아, 8의 배수 판별법을 만든다 그러면 뭐 하면 될까? 맞아, 뒤에 세 자리만 보면 되지. 왜? 1000이 8의 배수니까. 잘하네. 맞아,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일단은 다 알고는 있어야 돼, 웬만하면. 근데 8의 배수 판별법 이런 거는 써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을 거야. 거의 쓸 일이 없어. 근데 원리만 그렇다고 파생돼서 나가는 거야, 그냥. 알겠지? 그리고 이거 두 개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 이거 두 개는. 6 같은 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떤 거? 6 같은 건 어떻게 해요? 6은 3의 배수 판별법 쓰고 짝수면 돼. 풀까? 9번? 9번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떤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이 철수가 있는데 비밀번호를 만들 거야. 밑에 있는 카나다 규칙 때문에. 조건 다 같은 경우는 방금 이제 우리가 좀 설명을 했지? 4의 배수면 돼, 4의 배수 일단. 그쵸? 그리고 회원번호의 각 자리에 쓰인 숫자가 0은 사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모두 다른 숫자들 쓸 거야. 그럼 봐봐. 지금 회원번호가 지금 이거지. 그럼 이거 4개랑 뭐까지 못 써? 0까지 못 쓴다는 이야기야. 알겠어?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숫자가 1, 2, 3, 4, 5, 6 안 되고? 그래, 7, 8 이렇게 다섯 개로 만들면 돼. 알겠지? 다섯 개로 만들면 되고 뭐 몇 자리야 이거? 네 자리다 요즘? 그렇죠? 비밀번호를 만들 거야. 맞지?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 시작은 4의 배수 먼저 만들어줬어. 4의 배수. 오케이? 물론 어떤 학생들은 얘들아 지금 회원번호가 얘잖아 얘. 얘보다 커야 된다며. 맞지? 그럼 얘보다 큰 숫자 여기서 만들라 그러면은 7아니면 8이죠. 그치? 맨 앞에 7아니면 8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걸 먼저 해줘도 상관없어. 뭐 편한 대로 하세요, 편한 대로. 쌤은 그냥 뒤에 4의 배수 먼저 만들었어. 나는 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럼 여기 4의 배수 될 수 있는 게 누구부터 있지? 12부터 있지, 12. 그 다음 16은 없잖아. 네. 20도 없고 24 없지. 28이 있네. 그 다음 누구? 32가 있죠. 그 다음 뭐 36 이런 거 없잖아. 그치? 그 다음 40대, 50대 다 없는 거 맞지? 그 다음 60대 없고 72 맞죠? 그 다음 뭐 78 이런 거 다 아니고 80대로 만들 수 있는 거 있어? 없죠? 그럼 4의 배수 될 수 있는 게 이게 4가지가 다야. 여기까지 맞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경우 일단 네 가지로 자연스럽게 나눠서 푼 거고, 그쵸? 그때 여기서 1번 경우랑 3번 경우랑 비슷한 경우고
2번 경우랑 4번 경우가 비슷한 경우거든? 왠지 아는 사람. 왜 얘랑 얘랑 비슷하고 얘랑 얘랑 비슷할까? 2번, 4번, 7번이라고 합니다. 그래. 2번, 4번은 즉 1번, 3번부터 얘기할까? 1번, 3번은 맨 앞에 누구누구 둘 다 올 수 있어? 7, 8 둘 다 올 수 있지. 근데 얘나 얘 같은 경우는 얘 8을 썼기 때문에 앞에 8 못 써. 무조건 뭐밖에 못 와. 7밖에 못 오는 상황이고 얘 같은 경우는 7을 썼기 때문에 누구밖에? 8밖에 못 오는 거잖아. 맞지? 여기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다 듣고 나서 이해 못 하진 않을 거야. 문제 풀면서 이렇게 풀 생각을 하면 돼. 그냥 차근차근 차근차근. 알겠지? 진짜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어쨌건 그럼 이제 첫 번째 경우 있지? 여기 그치? 여기 맨 앞에 올 수 있는 게 누구 아니면 누구? 7 아니면 8이지? 그럼 몇 가지? 두 가지. 그럼 둘 중에 하나 왔다고 치자. 뭐 7 같은 거 왔다고 쳐. 예를 들어. 오케이? 그럼 숫자 이제 3개 썼으니까 몇 개 남았어? 두 개 남았지? 그럼 둘 중에 하나 또 오면 되죠? 몇 가지? 두 가지. 그치? 아마 여기도 얘와 다르지 않을 거야. 됐지? 그 여기는 이미 여기 7까지 고정돼 있잖아.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몇 가지? 두 가지밖에 없겠지. 여기는 두 가지. 그럼 6 더하기 6이니까 뭐 12가지?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다. 괜찮니? 어쨌건 그 배수 판별법은 꼭 알고 있어야 돼. 어? 다 지워버렸어. 모르고. 근데 어차피 10번, 11번, 12번, 14번 아니었나? 13번 빼고 다 했던 것 같은데. 10번 봅시다. 아, 10번은 또 경험 조금 쌓이면은 아마 눈치 챘을 건데, 이거 풀 때. 이거에 둥글. 근데 여기에 지금 색깔을 몇 개 치라는 거야? 네 개밖에 없는 거야, 색깔이 일단 네 개. 알겠죠? 세 개인가? 세 개밖에 없어요. 됐죠? 네, 빨간, 노랑, 파랑밖에 없네요. 중은 세 개 아니야. 빨간 거랑 파란 거랑 있는 거고 여기서 너네 이거 기억나? 내가 경우의 수 가르칠 때 꼭 수업 시간에 꼭 문제를 내는 게 있어. 여기서 지분만 떼이는 문제거든. 예를 들어서 대충 이런 거야 이런 거. 물론 내가 보통은 다이아몬드로 그려주긴 하는데 여기에 색깔 4개 칠할 거야. 4개. 알겠어? 이거 답도 외우고 다니는 진짜 많다고. 워낙 유명한 문제고 너네 문제집 사가지고 다 펴봐. 이 문제 안 들어있는 문제집 없어. 색깔 칠하는 문제 중에 되게 까다로운 문제라고. 별거 아닌데. 이거 색깔 4개 칠할 건데 이거 정답 얼마인지 아는 사람? 84. 맞아. 84야 이거. 84. 근데 정답을 외우고 다녀야 된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알았어? 막 일족풀이법 이런 거 아니잖아. 이거 풀 때 원리가 뭐였지? 원리가? 케이스 나눕니다. 맞아. 이거 처음에 문제 풀라 그러면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지. 봐봐. 네 가지. 그럼 여기 세 가지. 인접하면 또 여기 세 가지. 그다음 여기는 뭐 두 가지 이런 경우도 있고. 맞아? 네. 아니면은 그나마 생각을 한 걸음 더한 사람은 어라? 둘이 색깔이 다르면 색깔 두 개 피해야 되니까 두 가지 칠하는 게 맞고. 그치? 둘이 만약에 색깔이 다르면 세 가지 칠해줘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까지 했으면 그나마 생각을 좀 더 하고 있는 거야, 너는. 근데 문제 푸는 방법은 어떻게 돼? 이거 둘이 색깔 다를 때랑 같을 때랑, 그치? 여기가 달라지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뭐 하면 된다? 둘 다 하면 된다. 이래도 되네? 저래도 되네? 뭐지? 가 아니라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경우에 있으면. 오케이? 여기다가 색깔 3개 칠할 거야, 3개. 시작은 여기에다가 3가지 칠해서 7. 그 다음 여기 그냥 너의 이해하기 쉬우라고 AB라고 좀 적어줄게. 일단 여기 3가지 칠하면 여기 몇 가지야? 두 가지. 여기까지는 고정이야, 고정. 그쵸? 그 다음 가장 아래에 내가 아무것도 안 적어놓은 여기에 색깔을 어쨌건 간에 칠해줘야 돼. 최종적으로는 칠해줘야 되는데 이 문제 한 번이라도 풀어놓은 사람은 아마 대번에 알았을 거야. A랑 B가 색깔이 어떨 때랑 같을 때랑 다를 때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거를. 오케이? 근데 이건 좀 경험에서 오는 거라 그럼 처음 보는 사람은 어떡하냐? 아, 뭐 어떡해. 뭐 좋은 머리를 써가지고 경우 나눠서 풀어야지. 그래도 경험은 무시 못하는 거니까. 첫
첫 번째 A랑 B랑 색깔이 다를 때랑 A랑 B랑 색깔이 같을 때로 구분 지어야겠구나. 그치? 왜냐면 색이 다를 때랑 같을 때에 따라서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상황이 달라지니까. 그쵸? 네. 상황이 달라지는 걸 확인했으면 경우 나눠주는 거야. 아까 우리 첫 번째 문제 뭐였어? 뭐 장미, 카네이션, 백합 넣는 거 맞지? 처음에 3 곱하기 하고 풀지 않았잖아. 왜? 뒤에 상황이 다르니까. 상황이 다른 거 확인하면 경우 나눠주는 거야. 카테고리 나눠주면 돼. 알겠어? A랑 B랑 다를 때. 얘들아 A, B 다르다 그러면은 자 A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그럼 B는 자동으로 몇 가지? 두 가지. 둘이 색이 달라야 돼. B는 얘랑도 달라야 되고 얘랑은 당연히 달라야 되니까 한 가지밖에 못 칠하는 거 맞지? 그쵸? 그리고 둘이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지? 그쵸? 그리고 원래 여기 세 가지 여기 두 가지는 깔려있던 거잖아. 맞지? 그 다음 여기 A랑 B랑 색깔 같을 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두 가지는 깔려있는 거지. 그리고 둘이 색깔 같으니까 그쵸? 아, 네네. 얘만 피하면 되거든? 그럼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지 두 가지. 얘네 둘이 동시에 칠하는 게 그냥 두 가지야. 색깔 어차피 같은 거 칠할 거니까. 맞죠? 그럼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가 있지. 왜냐면 둘이 색깔이 같기 때문에. 그쵸? 그럼 얘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얘는 12고 얘는 24 이렇게? 그럼 뭐 36? 뭐 이런 게 정답인가? 11번도 애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풀었을 것 같기는 하다. 문제 상황은 뭔지 알지 얘들아 이거? 문제 상황은 아 이거 먼저 놓지 말자. 문자 H랑 T 적어놓을 건데 맞아? 문제가 뭐가? H 다음에 T 오는 거 있지? 이게 딱 몇 개이기 원해? 두 개. 두 개이기를 원하지. 쌤은 이거 어떻게 풀었냐면은 아 일단은 이거 좀 해볼까? 얘들아 질문인데 AAABB 있지? 네. 이렇게 다섯 개 너네 ABCDE 있잖아. ABCDE 이렇게 서로 다른 다섯 개는 나열하면 몇 가지지? 경우의 수? 120 가지지. 그냥 기호로 나타내면 몇 팩토리알이니까 그냥 5 팩토리알 하면 되잖아. 근데 얘처럼 똑같은 애들이 섞여 있을 때 이거 다섯 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물론 이거 고2 때 외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해가지고 고2 때 외우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일부 상황은 해석할 수 있어. 일부 상황은 고1 개념만 가지고도 구할 수 있거든? 노가다 안 해봐도. 이거 나열하는 거 몇 가지일까? 24. 생각해봐. 생각해봐! 어렵지 않아! 딱 다섯 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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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근데 빠르게 막 B 옮겨가고 막 하면서 노가다 하지 말고 20... 아! 가! 근처야! 그 21, 22 이런 근처가 아니야? 근데 원리가 원리를 좀 알고 있는 것 같네. 20 부른 거 보니까 몇 가지일까? 이게 10가지야. 10가지. 왜 10가지 나왔어? 그냥 뭐지? 조합으로 돌리고 나머지 넣은 데다가 B 넣고 한 번 더 그냥 조합으로 돌리면 끝나. 맞지? 그러니까 봐봐. 자리가 5개잖아. 자리 5개고 A 3개랑 B 2개 넣을 거지. 그럼 우리끼리 그냥 약속을 하면 돼. 여기에 A가 들어갈 자리 3자리만 골라주는 거야. 그럼 남은 자리에 자동으로 뭐 들어가? B요. B가 들어가지. 그러니까 5콤비네이션 3. 이게 10가지거든. 10가지. 그래서 10가지야. 그래서 10가지. 오케이? 네. 할 수 있겠어?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이건 어떨까? AAA
PC? 사실 방금 위에 있는 걸 이해했다면 밑에 있는 거 나열하는 거는 나이는 20 아니에요? 그치! 당연히 바로 20인 거 알 거야. 왜? 다섯 자리 마련한 다음에 자, 스텝 1이 뭐야? A를 A 자리 먼저 넣어주는 거지. 5컴비네이션 3 해서 예를 들어서 A를 넣었어. 그럼 남은 두 자리에 BC 넣어줄 거니까 그게 몇 가지? 두 가지잖아. 맞아. 이 상황만 좀 이해하고 있으면은 아 물론 다르게 푼 사람도 있을 거야. 11번 쌤은 일단 이걸 좀 이용했거든. 11번 보자. 문제가 H 다음에 T가 오는 상황이 딱 두 번만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두 번을 내가 미리 마련을 해놨어. 알겠니? 마련해놓고 덩어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 상태에서 두 개 글자 두 개를 더 넣어줘야 되잖아. 그치? 두 개 더 넣는 경우가 어떻게 돼? 문자 두 개를 더 넣어줄 거야 이제. 그래서 사이사이에 들어갈게. 아 뭐 아 그 그 사이사이 말고 그냥 문자만 결정하면 돼. H랑 T만 넣을 거잖아. 네. 그치? 아. 그럼 누구만 두 개? 그 T만 두 개 넣을 수도. 그래 뭐 T만 두 개 넣을 수도 있고 H만 두 개 넣을 수도 있고. 그치? T 하나 H 하나 넣을 수도 있고. 여기서 잘 봐. H 넣고 T 넣는 거랑 T 넣고 H 넣는 거 구분지면 안 돼? 난 지금 재료들만 모아놓을 거야. 재료만 배열 한 개. 그다음 어 배열은 마지막에 할 거라고. 그럼 또 마지막으로 누구 비해서 당연히 남은 거 누구? H만 두 개인 경우. 오케이? 자 그때 여러분들 이거 이 경우는 HT HT 말고 또 HT가 만들어질 수 있어? 없지. 이 경우는 어때? 이것도 안 되죠. 이것도 안 되지. 이미 T가 두 개밖에 없잖아. 근데 이때가 위험한 거 맞지? 이때가. 왜냐면 얘네끼리 만나가지고 뭘 만들 수 있으니까. HT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맞지? 자 그러면 일단 이 경우 먼저 해줘볼까? 얘 나열할 거야. 나열할 건데 어? HT 덩어리 똑같은 거 두 개에 T 똑같은 거 두 개 있지? 그럼 얘네들을 내가 나열할 거지? 그럼 자리 몇 자리야? 네 자리지. 너네 덩어리 만들면 하나로 치는 거 알지? 덩어리 만들면 하나로 쳐야 돼. 하나. 그리고 이 H랑 T 위치 바꾸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아. 내가 지금 원하는 H 다음 T를 임의로 세팅해 놓은 거야, 내가 지금. 그럼 얘들아, 여기다가 이 두 개랑 이 두 개 넣는 경우의 수. 몇 컴비네이션 몇이야? 4컴비네이션? 4컴비네이션. 아, 2. 2지? 그쵸? 이 네 자리 중에 T가 들어갈 자리 두 자리 대충 골라주면 남은 두 자리에 이거, 이거 들어갈 거니까. 그쵸? 이게 몇 가지? 여섯 가지. 여섯 가지. 그럼 얘도 엉겁결에 얻어 걸린 거지? 그쵸? 얘도 똑같이? 여섯 가지죠. 네 자리고 경우의 수도 똑같을 거야. 네 자리 중 H가 들어갈 자리 대충 두 자리 골라주면 남은 두 자리에 HT, HT 들어갈 거니까. 맞지? 4컴비네이션 2 얘도 마찬가지로 6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그 다음 마지막 가운데에 있는 이 경우는 어때? 이 경우 물론 여기서 H랑 T를 따로따로 넣어줘도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순서가 같이 넣어줘도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잖아. 순서가 어떻게 들어가면? TH도 들어가면. 그래서 여기서 각각 따로 들어갈 때 그리고 같이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더라도 TH도 들어갈 때로 나눠서 풀든 아니면 어떤 것도 괜찮겠어. 그냥 전체에서 만나는 경우. 그치. 전체에서 HT로 만나서 들어가는 경우를 빼줘도 상관이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무슨 말인지 괜찮아? 그러면은 얘 이제 어떻게 돼? 전체 경우에서 어떻게 되니? 여전히 네 자리 만들 건데 자기 네 자리에서 두 자리를 골라와. 네. 이 두 자리는 이 덩어리를 들어갈 곳이야. 오케이? 네. 내가 만약에 덩어리를 여기 HT, 여기 HT 넣었어. 그럼 남은 두 자리에 뭐랑 뭐 넣을 거니까? 아, 그 T랑 T랑 H 넣을 거지. 그럼 몇 가지야? 곱하기 12가지. 곱하기 두 가지에서 12가지인데 이 12가지를 다 쓰면 안 되지. 그치? 네. 이 12가지 안에는 망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 HT로 이 H랑 T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그치? 그럼 얘가
여기 들어갈 때, 여기 들어갈 때, 여기 들어갈 때 몇 가지? 세 번. 세 번 망하는 거 맞지? 그 세 번을 뺄 거야, 이렇게. 됐어? 아이고, 정답 2번 21 맞죠? 그치? 왜냐면 12에다가 9 더하는 거니까. 됐니? 뭐 다르게 푸신 분들도 아마 있을 텐데 뭐 일단 이러이러하다. 한서만 하고 있을게 이거. 얘들아, 이거 12번 같이 볼까? 색깔 칠하는 문제는 얘들아, 칠해주는 순서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아마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야. 색깔 칠하는 문제는 칠해주는 순서가 되게 중요해. 순서가. 그래서 이거 처음에 그래도 힌트를 잘 준 게 1하고 6은 어떻게? 같은 색깔. 같은 색깔 칠한다고 했지. 그럼 스텝 1이 어떻게 돼? 가장 먼저 할 일이 뭐야, 우리가? 1하고 6 색깔. 1하고 6에다가 색깔 정해줄 거야. 몇 가지? 맞아. 1, 6에 색깔 칠해주는 거 이게 네 가지란 말이야, 네 가지. 그쵸? 그 다음이 중요한데 아, 뭐 중요할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다음에 뭘 칠했냐? 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아마 이거 먼저 칠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거 먼저 칠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거 먼저 칠한 사람들은 아마 이거 질문 안 했을 것 같아. 풀었을 것 같아, 넌. 근데 이거 먼저 칠하면은 조금 머리 약간 터지거든? 왜냐면은 5는 얘도 피해야 되고 얘도 피해야 되는데 얘는 또 얘를 맞물리고 있어가지고 쌤은 2랑 5를 먼저 칠했어, 이 다음에 2랑 5 오케이? 야 그럼 2에 칠해줄 수 있는 거 몇 가지냐? 세 가지 세 가지지, 누구만 피하면 되니까? 1만 피하면 되니까 세 가지 그럼 5는? 두 가지 두 가지지? 얘네 둘 2랑 6을 피해줘야 되니까 두 가지 그쵸? 그럼 남은 이제 4랑 3은 그냥 뚝뚝 떨어져 있는 애잖아. 그치? 굉장히 이제 괜찮아졌지? 마지막에 누구? 4랑 3 칠할 거다. 맞지? 그럼 4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야? 세 가지? 아, 두 가지. 두 가지지? 여기 칠할 수 있는 것도? 두 가지. 두 가지. 그쵸? 그럼 얼마야? 12 곱하기 8이니까. 맞지? 86. 96까지? 너무 막 복잡하고 막 좀 이상해 보이면 색깔 칠하는 순서를 조금 바꿔볼 생각도 좀 하셔야 돼. 색깔 칠하기 문제는 특히야. 5자리 자연수 1 또는 2. 오케이. 얘들아, 14번 해결해 보자. 14번. 14번 뭐 잘 풀었냐? 이거 연속해서 몇 개가 나오면 안 돼? 세 개. 세 개가 나오면 안 되지. 야, 그러면은 같은 숫자 다섯 개 넣을 수 있어? 안 되죠. 없는 거지. 같은 숫자 4개는 넣을 수 있니? 안 되죠. 넣을 수 있어. 넣을 수 있어. 여덟 개 말고요? 어, 일단 4개를 쓸 수는 있어. 쓸 수 있어, 4개를. 맞지? 어떻게 쓰면 돼? 가운데에 다른 숫자 넣고
여기다가 다른 다 그 같은 숫자들 넣어주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할 때도 뭐 어떻게 해결했어?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1이 몇 개일 때? 네 개일 때. 1이 세 개일 때. 1이 두 개일 때. 1이 한 개일 때. 1이 없으면 2만 있으니까 안 되고, 맞지? 그리고 또 여기서 또 각각 다 구하셔도 되고 당연히 되고, 맞아? 어차피 숫자가 뭐 아니면 뭐니까? 1 아니면 2지. 야 그럼 1이 4개잖아 얘는. 얘는 바꿔 얘기하면 뭐가 4개냐? 2가 4개지. 그럼 눈치껏 얘랑 얘랑 경우에서 어때? 똑같을 거 아니야. 얘도 1이 3개. 얘는 누가 3개야 그럼? 2가 3개지. 그리고 1, 2 밸런스 딱 완벽하게 똑같잖아. 그러니까 4개 정말 다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은 거 파악하신 분들은 위에 것만 구하고 몇 배 하면 돼. 네. 어, 두 배 해주면 되는 거 맞지? 여기선 역량 차이 나는 거라서 아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돼.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돼. 알겠지? 1이 4개인 경우, 1이 4개인 경우는 누구밖에 안 된다고? 그치? 1, 1, 2, 1, 1 이것밖에 안 되지. 그쵸? 네. 1이 3개인 경우는 웬만 다 뭐 떨어져서 있어도 되고 둘 하나 있어도 되는 거 맞지? 네. 솔직히 얘기해서 얘는 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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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있을 때, 둘 하나 있을 때 나눠서 푸셔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1 3개잖아 그럼 언제만 문제 돼? 1 3개가 다 붙어 있을 때만 문제 되지. 그럼 아까 우리가 잠깐 연습했는데 얘들아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1 3개랑 이 두 개 나열하는 거 10개겠지. A3개랑 B2개랑 똑같잖아. 네. 이 5자리 중에서 1이 들어갈 자리 3자리만 골라주면 이게 10가지라고. 남은 두 자리에는 2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렇죠. 여기서 문제될 때가 누구만? 1세개가 붙어있을 때만 문제되는 거지. 그 문제되는 경우가 이렇게랑 이렇게랑 이렇게 있는 거니까 몇 가지? 어, 3가지 제거해주면 되겠다. 그럼 얘는 7가지, 얘는 이 상태로 1가지니까 맞아? 8에 2배 하니까 16가지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천천히 뭐 적을 거 있는 사람들 적으시고. 시험이 코앞에 있고 태전은 아직 멀찍이 있지 않나? 태전 돌아오는 중도 내신 대비니? 월요일부터? 네. 벌써? 지친다. 나 이제 제일 숨도었던 게 그거야. 태전 방학 딱 끝나자마자 광남이 시험 대비 시작! 하고 이제 바로 이제 와가지고 그렇지? 얘들아 얘도 좀 볼까? 일단 여기 지울게. 신인거 순열 그 퍼뮤테이션 맞지? 네. 순열은 일단은 여러가지 포인트 몇 개만 다 짚고 넘어가 줄게. 일단 NPR 이라고 쓰면은 이게 의미가 뭐지? N계정 의미로 아예 뽑았어요 라는 걸. 내가 서로 다른 N계라고 쓴다고 해서 그럼 서로 같을 땐 어떻게 되나? 그건 중복순열이라고 고2 때 배워. 고1 때는 서로 다른 것만 할 거야. 알겠어? 서로 같은 야 질문인데 야, 혹시 높아시네. 야, 질문인데 너네 뭐, 아, 서로 같은 집합이구나. 예시 들지 않을게. 이건 교육과정에서 빠졌다. 그렇지. 서로 다른 경우밖에 안 나와. 고2 때도. 알겠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어, 알게 된, 뭐 하고, 선택 후, 나열하는 거 맞지. 여기서 잘 아셔야 되는 게, 알게를 선택한 다음 나열하는 거니까, 이 나열하는 대상이 지금 몇 개란 얘기야? 알게란 얘기 맞지? 알게.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자 봐. NPR이
n팩을 n-r팩으로 정의되어 있는 건 우선 아셔야 돼요. 오케이? 그때 너네 봐봐. 오 퍼뮤테이션 3 하면은 얘를 5팩을 얘에서 얘 빼면 얼마야? n에서 r 빼면 얼마? 2팩으로 나눠가지고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전교에. 알았어? 있다면 너다. 어? 있다면 너 하나. 나 자신 하나야. 오피상 오피상 뜨면 보통 그냥 543하고 말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보통은 계산을 이렇게만 하니까 정말 꼭 필요한 순간이 있거든 이거. 얘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 막 가나다 문제, 막 가나다 채워주는 문제 뭔지 알아? 막 증명 문제? 그때 이걸 몰라서 못 풀면 절대 안 돼. 알겠지? 이게 NPR이야, NPR. 물론 실전 계산은 이렇게 하시는 거 맞고요. 이거 알고 계시라고. 알겠지? 그리고 조합이랑 좀 같이 설명할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애 있지, 얘. 얘를 문자로 나타내면 뭐야, 얘는? N? NCR. 그치, combination R 얘기하는 거 맞죠? 그리고 그 R개를 선택한 다음 나열한다고 했지? 몇 개 나열한다고 그랬어, 아까? R개 나열한다 했지? R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지? R팩토리얼? 맞아. 그래서 얘에서 R팩 곱하면은 NCR인 거 알고 있니? 그치? 그럼 결국에 N combination R은 R팩으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잖아, 얘를. 맞아? 그래서 이게 NPR이면은 N 컨비네이션 R 이렇게 되는 거 알죠? N팩을 N-R팩에서 R팩만큼 더 나눠준 이게 N 컨비네이션 R의 정의야. 오케이? 물론 컨비네이션도 뭐 5 컨비네이션 3 있을 때 이거를 N팩 N-R팩 그 다음 R팩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 맞지? 5 컨비네이션 3 나오면 보통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누구로 나누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나누지. 5 컴비네이션 3 하면 숫자 3개 똑똑똑 써주고 뒤에 있는 3 가지고 300 써주고. 물론 5C3도 이렇게 계산 안 하잖아. 5C3은 누구랑 같으니까 5C2랑 같잖아. 그치? 컴비네이션은 뒤에 있는 R끼리 더했을 때 앞에 있는 N을 만들 수 있으면 교차 가능하다고 했었지. 그쵸? 그래서 얘를 계산한다고.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뭐 위에서 여기 있는 3이랑 여기 있는 3 날려주면은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도 되고. 그치? 아니면 의미상 다섯 개 중에 막 사탕 다섯 개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거 세 개를 골라내는 거랑 내가 싫어하는 두 개를 걸러내는 건 같은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의미상으로도 둘이 같은 말이야. 알겠지? 여기서 쌤이 꼭 짚어주고 싶은 얘기는 일단 첫 번째 순열은 일단 얘를 꼭 아셔야 돼. 꼭 알아. 알겠지? 그리고 이거 단순한 계산은 할 줄 알 거라고 믿을게. 알겠니? 그리고 뭐가 핵심이냐면은 너네 혹시 이번에 그 순열 문제 풀면서 P 쓴 사람 문제 풀 때 내 풀이 과정 안에 P가 있다. 난 P를 썼다. 이거 보고 얘는 5P3이네. 얘는 4P2네. 한 사람이 있어? 아 물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있는 사람도. 근데 순열은 애초에 컴비네이션이랑 팩토리얼만 가지고도 나타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전달자인 선생님 본인은 퍼뮤테이션을 아예 안 써. 그래서 그냥 알아두시라고. 알겠어? 근데 퍼뮤테이션 왜 안 쓰냐면은 얘는 애초에 도구 자체가 알개를 고른 다음에 그 고른 애를 바로 나열할 수 있을 때만 쓸 수 있거든? 이때만 쓸 수 있는 거야. 고른 다음 즉시 나열까지 해줘야 돼. 근데 이 상황이 퍼뮤테이션 이때 아니면 거의 안 일어나. 고르는 거 따로 뭐 이야기 하다가 다른 거 나열하는 거 따로 이런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쌤은 그냥 고르는 일 생기면 컴비네이션 바로 쓰고 나열하는 일 생기면 그냥 팩토리얼 각각 쓰거든. 아마 말이 길어져서 뭔 말이야 뭐라는 거야 할 수 있는데 문제를 조금 보자. 알겠지? 문제를 조금 보자. 뭐 그냥 이를테면 뭐 뭐로 하지? 뭐 18번 같은 거 그냥 이거 뭐 아마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얘들아 18번 같은 거 보면은 뭐 할아버지, 아빠, 엄마, 아들, 딸 다섯 명 있어. 그쵸? 그때 아빠랑 엄마가 어디 앉아? 홀수범에 앉아야 되는 거 맞지? 그쵸? 그때 아빠, 엄마 있을 때 아빠가
그럼 처음에 앉는다고 치자. 아빠가 앉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왜냐면 1, 3, 5 중에. 엄마가 앉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두 가지. 하셔도 되고, 선생님은 이렇게 풀 때도 있고, 그냥 기분에 따라서. 어쨌건 아빠, 엄마가 앉을 수 있는 곳이 1, 3, 5밖에 없잖아. 그럼 아빠, 엄마 앉을 자리를 먼저 찜해놔.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찜해놓는다고 하면은 시작이 어떻게 될까? 그치, 3 컴비네이션이. 그치. 세 자리 중 두 자리 찜해놔. 오케이? 그 다음 내가 만약에 이 자리, 이 자리 아빠, 엄마한테 선물해 줄 거야. 자, 이제 아빠, 엄마 앉혀. 몇 가지야, 그게? 뭐 두 가지? 뭐 의미상 사실 두 명 나이라는 거라 2팩. 어쨌건 2, 맞지? 근데 이게 얘랑 똑같은 거 알지? 위에 얘는 뭐라고 쓴 거야? 굳이 기호로 쓰면 3P 2 얘기하는 거고 얘는 3C 2에 2팩 곱한 거니까 뭐 똑같은 거라고 얘도. 알겠어? 근데 이거를 보고 3 곱하기 2가 아니라 오 이건 3P 2군? 그러니까 얘는 3 곱하기 2야. 아마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 그냥 처음에 엄마, 아빠 그럼 세 가지, 엄마 뭐 두 가지 이렇게 보통 하지. 이거를 3P2다 뭐 어쩌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알겠어? 쌤은 그래서 바로 적거나 아니면은 무조건 컨비네이션이랑 팩토리얼 그냥 각각 쓰는 편이야. 알겠니? 퍼뮤테이션은 좀 쓰기가 까다로워. 아무튼 뭐 어쨌건 이러고 나면은 이제 아빠 엄마 앉았지? 그럼 남은 세 명 앉히면 끝나는 거 맞아? 그럼 곱하기 얼마 하면 돼? 3팩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어 그쵸? 3팩? 어 6 이라고 했구나. 어 잘했어. 됐죠? 그럼 이제 몇 가지야 이거? 6 곱하기 6이니까? 뭐 36? 이렇게 하면 되나? 괜찮니? 막 이런 거 됐고 됐고. 얘들아 순열! 그 어디까지야? 29번까지구나 29번까지 질문인 사람. 얘들아 정신 차려야 돼! 피곤하지? 15번부터 29번까지 질문인 사람. 23번? 좋아. 또? 20번, 22번. 몇 번? 20번하고 22번. 20번하고 22번. 맞지? 또? 16번. 16번. 또? 괜찮아! 꽁꽁 숨기는 건 아니겠지. 16번부터 보자. 아 근데 경우의 수는 나중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험 문제를 나가면은 뭐가 어려운지 알지? 문제 위에 순열의 수 이런 거 써있냐? 조합의 수 이런 거 써있겠냐? 문제 읽고 그냥 순열인지 조합인지 뭐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 나는 순열은 구분짓지 않아. 애초에 순열인지 조합인지 구분짓진 않아. 왜냐면 순열도 결국에는 조합이랑 팩토리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골라오는 상황 생기면 컴비네이션 딱 쓰고 나열하는 생기면 나열하는 상황 생기면 팩토리얼 빡 쓰고 하는 거야. 다 읽고서 사실 얘는 5P3이었네? 5P3 아무도 이렇게 안 걸어. 알았니? 16번만 16번 보면은 각 자리수가 떨어지는 세 자리 자연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할 때 150번째에 나열되는 숫자를 쓰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세 자리 자연수여야 되니까 암만 못해도 앞에 1부터는 와야 되는 거 맞죠? 네. 야, 그럼 맨 앞에 1 왔다 쳐! 맞아? 네. 맨 앞에 1이네 중에 다 다른 자연수 넣어줘야 된다고. 아, 다른 숫자 넣어줘야 된다고 그랬지. 다른 숫자. 그쵸? 그럼 이 뒤에 올 수 있는 거 여기 몇 가지냐? 1명, 아, 두 가지니까. 아니, 여기.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있어? 9가지. 9가지 있지. 여기는? 8가지 있을 거 아니야. 하나 썼으니까. 그치? 그럼 몇 개? 72개. 오케이? 이걸 보고 9P2잖아? 하는 사람 없다고 했어. 알았어? 보통은 그래. 나머지는 뭐 2가 거의 동일이죠? 맨 앞에 2가 왔을 때도 9가지, 8가지니까 얼마? 72. 몇 번째 구하라 했니? 150번째? 그럼 이거 더하면 얼마지? 144지. 그러면은 맨 앞에 1 끝났고 2 끝났죠? 그럼 누구로 시작하면 돼? 3으로 시작해서 이게 지금 144까지 있는 거거든? 그럼 몇 번 녹아다 하면 돼? 6번 녹아다 하면 되는 거 맞지? 녹아다 해 이제 301. 근데 이거 녹아다 하다가 303? 하면 망한 거야. 망한 거라고. 알겠어? 300 어디로 가야 돼? 4로 가야 돼. 똑같은 숫자 두 번 쓰면 안 된다 그랬어 문제가.
오케이? 이런 거 진짜 놓치면 안 돼, 이거. 너네들 물 흐르듯이 실수해가지고 틀려오는 문제 많잖아, 솔직히. 중간 기말 많이 봐봐서. 이런 거 조심하시라고. 305, 306, 괜찮지? 307, 6번, 하나, 둘, 셋, 넷. 얘가 정답이네요, 307. 그쵸? 맞네요. 여기 지울게. 수정할게. 간단한 개념은. 그 개념 진짜 다 까먹은 사람들은 얘기해도 돼. 쌤이 그 개념 영상 좀 올려줄게. 20번. 20번은 그래, 개념상 잘 질문했어. 이가 서로 이웃인데, 맞아? 그럼 이 두 개를 뭐 하면 돼? 덩어리로 묶어, 얘 하나로 봐. 그럼 뒤에 문자 몇 개 있어? 맞죠? 600. 720. 600 해서 끝. 어. 아무튼 이웃하면 덩어리를 만들어라. 알겠어?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간만에 또 보고 하면은, 어? 시험 보러 가서 막 당황하고 막 이러면은 막 첫 장에도 많이 틀리고 할 수 있는 거야. 어? 얘들아, 22번은 결국에 우리가 조심해 줄 건 누구만 조심하면 돼? 여학생만 조심해 주면 되는 거 맞죠? 그 남학생 몇 명? 3명에 비는 의자 하나잖아. 야, 그러면 남학생 3명 다 다르지? 3명 뭐 쌍둥이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런 거 아니라고. 남학생 3명 다 각각 다 다르고 비는 의자도 하나 다르지. 그러니까 여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남학생이랑 비는 의자랑 솔직히 같아 달라. 거의 똑같아. 대신에 비는 의자가 두 개면 문제 될 수 있지. 어. 왜지? 비는 의자가 두 개면 무슨 일 벌어져? 비는 의자끼리 이동하는 거는 따지면 안 되니까. 근데 비는 의자가 하나밖에 없잖아. 남학생 3명이라. 그럼 그냥 남학생 4명이라 쳐도 상관? 없지. 어, 그래서 남학생 4명이라 치고 풀게. 그래서 문제가 뭐야? 남학생 4명이 있다 치자. 여학생 2명. 뭐 별표를 쳐야 되겠고. 그쵸? 여학생 2명을 그러면은 이웃하지 않게끔 안 쳐야 되잖아. 맞죠? 그럼 여러분들 남학생 3명이랑 비는 의자 하나 자리 바꾸는 거 맞지? 경우의 수 몇 가지야? 그쵸? 3패? 그냥 4개 나열하면 끝나! 4개 나열! 네. 맞지? 그리고 여학생들 2명을 이 사이사이에다 넣어줄 거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몇 공간 있어? 5개 있지? 5개 중에 여학생들 들어갈 곳 몇 군데 골라줘야 돼? 두 군데 골라주고 오케이? 그 다음 2개 나열해주면 되는 거 맞죠? 만약에 여학생을 여기랑 여기에 넣을 거다 그럼 이제 어떻게 들어갈지 2팩 해버리면 된다고. 아니면 여기서 4팩하고 이 뒤에 여학생한테 물어봐. 너 어디 갈래? 물어보면 얘가 처음에 몇 가지라 대답하겠냐? 5가지 중에 하나 고르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5가지니까 나 여기 하는 게 5가지라고. 그럼 얘는 두 번째한테 그럼 넌 어디 갈래? 하면 얘가 간 곳엔 못 가잖아. 몇 가지? 어, 네 가지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그렇게 20을 구해도 상관은 없어. 어떻게 구해도 상관은 없지만 답을 내시는 게 중요하다. 어, 몇 쌤? 네. 저거 뭐지? 남학생이랑 의자 배열할 때 중복생이지 않아요? 왜? 그 남학생이랑 같은 애를 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에요? 어, 남학생은 우리가 그러니까 통념적으로 남학생 3명 이러면 남학생 3명은 다른 거야. 네. 구분이 되는 거야. 사람은 구분이 돼. 아, 통념적으로. 야, 그럼 만약에 이 문제 아니다? 비는 의자 두 개로 해도 할 수 있지 않냐, 너네? 야, 그럼 비는 의자 세 개로 해볼까? 남학생 비는 의자 세 개. 대신 비는 의자끼리 구분하면 안 돼. 막 빨간 의자, 파란 의자 이런 거 아니야? 여학생 똑같이 두 명 할까? 근데 원리는 똑같잖아. 너네 항상 그거 알지?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애들이 있지.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애들 따로 빼놓고 그 외에 있는 애들을 먼저 넣어 해주잖아. 먼저. 맞니?
만약에 이거 여학생들 먼저 넣잖아? 여학생들 먼저 넣으면은 이 공간 있지, 세 개의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는 0명 이상의 남학생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여기는 분명히 이웃해야 되니까 몇 명 이상 들어가야 돼? 1명 이상 들어가야 되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0명 이상 넣어도 상관없죠. 이거 고입대 한다고, 고입대. 중복 조합을 할 줄 알아야 풀 수 있어. 얘는 중복 조합을 할 줄 알아야. 그래서 고1때는 방법이 없어. 고2는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어쨌건 풀어. 지가 알아서 풀어. 근데 고1은 중복 조합 이런 거 하나도 모르니까 방법을 좀 알고 있어야 되잖아. 사실 이웃하지 않는 문제 뭐 처음 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애들 따로 빼놓고 나머지 애들 먼저 배치시켜 놓잖아. 야 이거 경우에서 어떻게 돼 있냐 이제. 그럼 남학생 이제 8개 중에 3개 안 치고. 아니야 8개 중에 3개 안 치면 안 돼. 그러니까 엉덩이랑 이 여기도 똑같아. 여기도 여기도 처음에 이거였잖아. 오 컴비네이션 2 그리고 4팩이었잖아. 4팩 남학생들끼리. 아 근데 의자는 6개가 맞는데 남학생을 그러니까 남학생이 이렇게 의자랑 이렇게 붙어있는 거임 이렇게. 뭔지 알아? 처음에 남학생들 먼저 앉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남학생들 먼저 앉아 한 거야. 남학생들 너희들끼리 자리 바꿔도 돼. 이게 4팩인 거임. 그럼 네 명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 사이사이 가능성을 갖고 있잖아. 사이사이가 거기 여학생 둘이서 이제 들어가는 거라고. 야 너 어디 갈래 하면 아 나 얘랑 앉기 싫은데 나 여기 다섯 가지 이런 거라고. 알겠어? 이거 어떻게 돼? 3팩 큰 다음에 3시 이상? 아니, 아니. 야 솔직히 여기 왼쪽이랑 달라지는 게 처음에 이거 아니야? 남학생 셋이랑. 근데 남학생은 이렇게 할까? 너네 괜히 똑같아 보이게. 비리자 3개 됐지? 너네 얘네끼리 그러니까 나열하는 경우의 수 물어보는 거야. 하늘 내가 이게 궁금한 거임. A1, A2, A3랑 세모 있지? 세모는 구분하면 안 돼? 이거 나열하는 경우의 수 어떻게 구해? 우리 근데 아까 영한테 하지 않았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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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연체했잖아 아까 우리가! 저는 알 것 같은데요? 아 그래 어제 뭐였지? 지웅아 보여줘. 뭐야 어떻게 해 원리를 좀 설명해봐. 뭐 정말 뭐라고? 뭐 뭐라고? 아 아니 에이! 그거 아니에요? 그 AAA하고 남학생 3명하고 B12 이렇게 해가지고 중복되는 거. 어, 네. 어 그래 그래 그러면 아 그래 아 3팩에 6 곱하면 되나? 3팩으로 나눈 아 3팩까지 맞고 세훈 알고 있니? 120까지? 어 맞지 120까지 가야 되지. 120까지잖아 120까지 세훈 어떻게 했어? 자리 6개 먼저 깔아주고 맞아? 아, 뭐, 누구 먼저 넣었어? 비누이자 자리 먼저 골라줬니? 아니면 너 남학생 자리 먼저 골라줬니? 너 같은 머신 수출을 할 줄 알아? 어 그래? 600을 3팩으로 나눌 너 같은 거신 수열 배워봤어? 안 배워봤어? 확률통계 배웠어? 안 배웠어? 어 잘했어. 맞긴 해. 근데 여러분들 아 근데 그 방금 600을 3팩으로 나누는 거는 이게 같은 거신 수열이야. 그게 일단 보자. 자리 6개 있죠? 그 6개에서 세 자리를 골라와. 그래서 빈 의자를 넣어 그 세 자리에다가. 오케이? 그럼 여기서 뿜뿜뿜뿜 있을 때 빈 의자 예를 들어서 여기 됐죠? 그럼 이제 공간 3개 남았지. 여기 무조건 남학생 들어가서 앉아야 되잖아. 맞아? 그럼 곱하기 몇 하면 돼? 3팩 곱하기? 뭐 3팩 해도 되고 그쵸? 사실 이게 딱 봤을 때 이게 뭐랑 같은지 알아? 6P3이랑 같은 거 맞지? 6P3 그냥 남학생한테 물어보면 돼. 야 자리 6개나 있네. 야 너 어디 갈래? 하면 처음에가 6개 중 하나 앉겠지. 두 번째 애는 5개 중 하나 앉고 세 번째 애는 셋 중 하나 앉고 넷 중 하나 어 앉은 다음에 그냥 빈 의자 턱 남고 끝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당연히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해줘야 돼. 아니면 이제 나중에 이거 그래도 설명 그냥 공식만 알려줄게. 지금은 나중에 구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너희들 확 통할 때 하면 된다고. 얘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맞지? 아홉 개를 나열하면 원래 9팩토리아 이러면 되잖아. 맞아? 여기서 아 그래 설명해줄게. 자 얘들아 A1부터 15까지 9개가 있지. 9개 얘 그냥 나열하면 9팩토리알 인정? 서로 다른 9개 나열한 거니까 9팩 인정 인정 인정? 근데 이 9팩 안에는 있잖아 원래 얘가 A1 A2가 아닌 그냥 AA인. 뭔 소리냐면 둘이 위치 바뀔 때마다 무슨 일이 생겨? 중복이 생겨. 중복 생기는 거 맞지? 그렇다고 해서 둘이 위치 바꾼 두 가지 빼기 2 망한 거야. 여기서 왜 빼? 빼기를 왜 해? 빼기를 왜 해? 어? 나눠줘야 되잖아. 아, 임의로 부여를 뭐지? 번호 부여하고서 마지막에 나눠주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B1, B2, B3 있지? 얘네 셋이. 얘네 셋이 나열할 때마다 다 뭐야? 다 중복돼 있는 거 맞지? 얘도 C1부터 C4까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다 중복이지. 그럼 얘를 몇으로 나누면 돼? 2팩, 3팩, 4팩으로 나누면 됨. 그러면 봐봐. 아까 내가 이 얘기 잘 봐봐. 이 다섯 개에다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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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를 넣을 거라 그랬지. 그럼 방금 배운 대로면 몇 팩을 몇 팩 몇 팩으로 나누면 돼? 5팩을 2팩 3팩을. 그치? 근데 이거 아까 내가 잠깐 설명했었는데 이거 뭔지 아는 사람? 네? M, I, M, I. 뭐야 자다 일어나서? 어? 눈이 반쯤 풀려가지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아, 그 오시, 아유. 맞아, 맞아. 얘가 오 컴비네이션 2? 아니면 뭐 오 컴비네이션 3 얘기하는 거임, 이게. 그래서 얘를 같은 것이는 순열로 봐도 되고, 아니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다섯 자리 중에 A가 들어갈 자리만 골라주면 자동으로 B 들어간다고 했지. 그래서 그냥 컴비네이션으로 이해를 해도 괜찮다. 근데 어쨌건 같은 것이 순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채연이가 잘 대답을 했는데, 얘네 세 개랑 이거 나열한다 그랬잖아. 그럼 전체 일단 몇 개? 여섯 개니까 6팩을 중복되는 몇 개? 세 개 나눠주면 되니까 3팩토리알로 나눠줘야 돼. 위치 바꿀 때마다 중복인 거니까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3팩. 여기 다 팩토리알. 알겠죠? 뭐 이렇게 하셔도 된다. 그치? 아 물론 여기다가 이제 끝까지 답을 내면은 이 사이사이 공간 이제 7개 있을 거잖아. 그치? 그 7개 중에 여학생들 들어갈 자리 두 자리 골라주고 여학생들 주면 배열해주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계산은 하지 말자. 너무 크니까 23번을 읽지. 아무튼 이거 480까지야. 이거 아까 이거 맞죠? 24에 20이니까 480까지. 23번. 23번은 뭐 말까지 뭐 그리고 막 그런 거 아니니까. 여기 이제 앉아야 된다. 알겠어? 여기 몇 명 앉혀? 7명 앉을 거야. 근데 AB는 찐치님 같이 앉을 거야. 알겠어? 그리고 CD는 싸움 따로 앉을 거야. 알겠어?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뭐 그냥 손님들인가 봐. 알겠니? 근데 여러분들 이거 뭐 푼 사람들 뭐 어떻게 했니? 누구 먼저 앉혔어? AB 먼저 앉혔니? 뭐 쌤도 AB 먼저 앉혔어. 스텝 1 AB를 먼저 앉혀야겠다. 문제 읽었을 때 누구 먼저 앉힐까 이런 거 잘 고민해봐야 돼. 그러니까 스텝을 잘 밟아나가야 돼. 스토리텔링이 진짜 잘 돼야 돼. 알겠죠? AB가 앉을 수 있는 곳은 잘 봐.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지.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찜해놓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세 가지. 그 다음에 AB가 앉아. 야 너네 앉아! 하면 AB 아니면 BA니까 몇 가지? 두 가지. 됐죠? 뭐 또는 2팩을 써도 상관없고. 그 다음 스텝 2. 예를 들어서 AB가 이렇게 앉았다고 치자. 됐어? 앉히고 나면은 앉은 거 예시를 좀 들어줘. 알겠지? 예시를 계속 들어가면서 해야 안 헷갈린다. 알겠죠? 그 다음 스텝 2는 CD를 앉힐 거야. CD. 알겠어? CD 앉힐 건데 CD가 어떻게 의자 찜하면 망해?
같이 앉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망하지. 맞아? 아니 뭐가 나를 하셔도 되지만 적당히 선생님은 자 다섯 자리 중에 CD가 앉을 자리 몇 자리 골라줘야 돼 내가? 두 자리 골라줘야 되지. 여기서 망하는 순간이 두 순간 있지. 이 순간이랑 이 순간 아직 앉히기 전이야. 얘네만 하고 있는 거라고 자리. 알았어? 두 가지 그쵸? 그럼 이게 몇 가지야? 8가지. 이게 여덟 가지야. 여덟 가지. 이게 뭐한 거야? 자리 예매만 한 거임. 그 다음 이게 진짜 실제로 앉혀야 되지. 곱하기 얼마? 2팩. 그치 2팩 곱하기 2. 맞아? 이게 지금 CD 앉히고 있는 거야. 이게 CD 예매라고 해도 되냐? 예매. 얘는 앉히기. CD 얘기하는 거야. CD 알겠죠? 그 다음 나머지. 나머지는 그냥 뭐 하면 돼? 남은 세 자리 그냥 뿌려버리면 되지. 곱하기 얼마? 그치 3팩. 3팩. 셋이 그냥 나열해버리는 거니까 남은 자리에. 그쵸? 그럼 이제 이거 얼마냐? 6팩이. 얜 6이고 얜 얼마야? 16. 그럼 96 곱하기 6. 76. 조합에서 32번, 32, 42, 서술형 1. 이게 조합, 웬만한 문제들은 얘들아 뭐 조합이야, 순열이야 막 이런 거 구분 지을 필요가 거의 없어요. 그냥 뭔지 알지? 경우 잘 나누고 카테고라이즈 잘하고 스토리텔링 같은 것만 좀 잘해주면은 문제 푸는 데 어려움 없거든? 근데 차안점들 있잖아. 발상, 아이디어 갖고 있는 문제들 조합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아이디어 들어있는 문제가 방금 얘기한 32, 42 그 서술형 1번인데 셋 다 똑같은 문제인. 뭔지 알아? 예를 들어 뭐를 하지? 셋 중에 뭐가 좀 더 괜찮나? 똑같은 문제라 사실 32번을 풀어줄게. 이거는 딱 문제 보자마자 이거 조합으로 풀어야 되겠다 바로 생각나야 된다.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는. 알겠어? 뭐냐면은 크기라는 거는 결국에 어떤 순서를 얘기하는 건데 결정되어 있는 문제거든. 크기 또는 뭐 순서가 결정되어 있는 상황 이때는 골라오기만 하면 끝나. 이땐 조합을 써. 보통 많은 경우에서 조합을 떠올린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 대충 이런 거 있잖아. 맨날 하는 얘기가 뭐야 내가. 뭐 2차 방정식 있고 두 근에 대한 내용이 있어. 그럼 쓸지 말지 모르지만 항상 뭐 해놓니? 근각에서 그래 근각에서 일관계 써놓고. 맞지? 너네 그리고 그거 알아? 삼각형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 구하려면 삼각형에 뭐부터 알아야 되는지 알아? 내접원의 반지름이요? 삼각형에? 맞아 넓이야 넓이. 맞아. 이렇게 그냥 막 넌 암기로 했어. 넌 수학을 암기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의 용어를 봤을 때 그 연결되어 있는 거 있잖아. 그 스키마라고 하잖아. 그걸 스키마라고 하잖아. 얘도 똑같아. 조합에서 가장 유명한 스키마가 얘야. 크기나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 얘 조합으로 풀려나? 하는 거. 물론 지금 여기는 조합의 수 해가지고 누가 봐도 조합으로 풀어야 되겠지만 시험 보러 가면 그게 아니니까. 알지? 32번 보면은 아마 잘 또 해결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설명 차원에서 한번 얘기 좀 하자. 이럴 때 문제가 A, B, C가 각각 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수인데 그쵸? 500보단 크고 700보단 작아야 된다고 했지. 그럼 첫 번째로 이 문제 얘가 100의 자리야. A가 100의 자리. 500보단 크고 700보단 작아야 된다고 그랬어. 그럼 가장 처음에 뭐부터 했니? A 그치? A가 5거나? 6, 7. 6이구나. 7은 안 돼. 어차피 자연수 들어가면 700보다 커지니까. 그리고 여기서 내가 칠판에 이렇게 적었지만 그러면 3자리고 여기 A인데 A가 6 아니면 5 아니면 6이니까 여기 몇 가지?
두 가지 하면 망하는 거잖아. 이거는 그냥 망한 거잖아. 왜 항상 얘기하지만 5일대랑 6일대 뒤에 올 수 있는 경우가 달라지지. 얘가 5가 되면은 B는 커봤자 4까지밖에 안 되고, 얘가 6이면은 커봤자 5까지밖에 안 되니까 어련히 경우 나눠서 풀었을 것 같기는 한데, 뒤에 벌어지는 일들이 달라지는 걸 확인했으면 무조건 경우 나눠서 풀어주는 거야. 이 경우를 잘 못 나눠주는 학생들도 있어. 그래도 어? 아무튼 이럴 때 나누는 거라고. 뒤에 벌어진 일들 다를 때, 만약에 A가 5야, 그쵸? 그럼 BC가 될 수 있는 후보가 1, 2, 3, 4지. 얘 지금 크기가, 즉 순서가 정해져 있는 애거든. 뭐만 하면 끝나. 그럼 얘는 BC 결정해지는 경우의 수 문자로 얘기해봐. 네? 네? 아, 그 무슨 컴비네이션 거. 그래, 4 컴비네이션 2 하면 되지. 왜? 1, 2, 3, 4 중에 두 개 아무렇게나 골라와. 그럼 자동으로 3이 누구고? B고. B고 2는 C잖아. 크기 또는 순서가 결정돼 있을 때는 이런 논리 때문에 골라오기만 하면 자동으로 결정돼 버린다고. 그냥 맞죠?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6가지 나오는 거고, 같은 이유로 A가 6이면 BC가 될 수 있는 후보가 5개지. 그럼 뭐 하면 끝나? 5 컴비네이션 2 해서 끝나는 거 맞지? 여기 10가지 해서 됐어? 그래서 아까 찝어줬던 뭐야 42번도 마찬가지고 서술형 1번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질문이면 질문하셔도 되고, 일단 조합 30번부터 그 뒤에 끝까지, 그래 서술형 1, 2번까지 질문은 거 있으면 좀 할래? 이제 설명할 건 다 했어. 쌤이 오늘 설명할 건 다 했고 질문만 쭉 받으면 될 것 같다. 43번. 33번. 또? 잠시만. 33번 또? 34번. 그리고 40번. 35번. 35번. 36번. 40. 34, 35. 31. 좋아, 또. 됐냐? 얼른 해보자. 31번부터 할까? 31번은, 그래! 나왔네! 연태 연습한 게 드디어 나왔어! 00011111! 인데, 맞죠? 11111인데, 얘가, 뭐야? 9자리 자연수 해야 되는 거 맞지? 네. 1 몇 개 있어? 6개 있죠. 그 6개. 그 다음에 0이 3개. 그쵸? 우리가 이거를 조합으로 이해할 거면 이래야 된다고. 신나가지고 9팩을 6팩, 3팩 나누면 망하지. 그니까 9컴비네이션 6 하면 되냐? 9자리 깔아놓고 9씨 6 하면 되냐고. 1 들어갈 자리 6개 골라주면 되냐고. 안 되지. 왜 안 되지? 아, 앞에가 0. 막 그래, 맨 앞에 0일지도 모르잖아. 그 순서는 맨 앞에 1 고정시키고 뒤에 몇 자리만. 아, 8자리. 8자리만. 그럼 남은 1, 5개랑 0, 3개 있지. 얘 자리만 골라주면 되죠? 그럼 8자리 중에 0이 들어갈 자리 3개만 골라주자. 그럼 8 컴비네이션 얼마? 3이 돼버리면 되지? 네. 됐니? 네. 어? 9자리 자연수이겠지? 이건 뭐야? 아, 0끼리는 씨. 얘라, 얘들아 미안하다. 문제 잘못 읽었네. 0끼리는 뭐 하면 안 돼? 이웃하면 안 되네. 그럼 8 컴비네이션 3에서 잠깐만. 아니, 너무 많이, 너무 많이 갔다. 0 이럴 필요가 없네. 이어도 되죠. 빼도 되는데. 아, 내가 완전히 착각했어. 그냥 자연수 그러니까, 개수만 구하는 줄 알았어. 그 맨 앞에도 00 뭐 이렇게. 맨 앞에 1인데. 아, 아. 0끼리 이웃 안 하는 거잖아. 그럼 그냥 뭐만 하면 돼? 0의 여기서부터 자리를 그냥 결정해주면 되는 거겠네. 근데 왜 0 이웃 때만 돼요? 문제가 그래. 아, 나도 문제를 아. 안 읽었어. 아. 너도 신기했지? 나도 신기했어. 풀었는데 답이 없어. 어? 이 6자리 중에 0이 들어갈 자리만 골라주면 되죠? 그럼 6 컴비네이션 뭐 하면 돼? 아,
3하면 되지. 대신에 여기는 쓰면 안 된다. 맨 앞에 1이 고정이니까. 맞죠? 깜짝이야. 20까지. 다음. 33번. 거의 뭐 맞나? 얘들아 33번 보자. 33번 보면 A교 B가 1이고 맞지? A학 B가 3이고 그쵸? 순서상 AB 그럼 구하면 되겠네. 여기 숫자가 5개 졌니? 1, 2, 3, 4, 5 그쵸? 그럼 순서를 이렇게 하자. 첫 번째 스텝 1은 뭐 할래? 아 뭐 사람마다 달랐을 것 같긴 한데 교집합으로 넣어. 쌤은 교집합부터 넣었어. 교집합부터. 교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곳 있지? A, B 결정하는 거. 이게 몇 가지야? 다섯 가지지. 1, 2, 3, 4, 5 중에 하나 넣어주면 되니까 다섯 가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5가 들어갔다고 치자. 그치? 그러면 이제 스텝 2 문제가 A학 B가 얼마? 3이라 그랬지. 3. 총 원소가 3개. 그럼 앞으로 몇 개 넣어줘야 돼? 두 개를 더 넣어줘야 되지. 그래서 남은 4개 중에 2개를 골라왔어. 넣어주려고 2개 일단 데리고 온 거야. 뭔 말인지 알지? 네. 그러니까 얘는 N, A학 B가 3인 바람에 이거 하나 넣었으니까 2개 골라온 거다. 됐지?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 이 골라오대를? 넣어주면 되는 거 맞지? 근데 넣어줄 곳이 잘 봐? 여기에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5랑 같이 넣으면 안 되지? 원소 한 개로 고정이잖아. 여기 아니면 여기 넣어줄 거잖아. 그럼 뭐 하면 돼? 그 데리고 온 두 개한테 물어봐. 너 어디 가? 그래, 너 어디 갈래? 물어보면 몇 가지씩 대답하니? 예를 들어서 내가 두 개, 그래, 맞아. 두 개씩이지. 예를 들어 내가 이랑 3을 데려왔어. 이야 너 어디 갈래? 하면 나 A한테 붙어먹을래? B한테 붙어먹을래? 할 거 아니야. 그럼 3도 결정을 하겠지. A한테 갈지 B한테 갈지. 맞아? 어. 그래서 이거 스텝 3가 이거 넣어주는 거야. 넣어주는 거 몇 가지? 곱하기 이렇게 되겠다. 됐니? 그러니까 여기서 데려온 두 개가 이 데려온 두 개 있지. 두 개. 두 개한테 각각 물어보면 두 가지씩 대답을 하실 거라고. 됐죠? 그럼 정답 몇 번이야? 5번 120가지? 맞네요. 그쵸? 그냥 다섯 가지예요. 60에 30에 4니까 34번은 여러분들 문제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선택사항만 있는 거 맞죠? 그럼 컨비네이션만 해야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1, 5를 고르는 거랑 5, 1 고르는 거 같아 달라? 같은 거야. 선택만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조합이니까 그냥 무조건 조합으로 풀고 그러지 말라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쌤은 일단 최초의 풍만 좀 방법이 다르긴 했는데 일단 약간 정석 같은 느낌은 이럴 것 같긴 해. 결국에 다른 가로줄, 다른 세로줄에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여러분들 스텝 1은 첫 번째 스텝 1 가로줄 결정하자. 오케이? 세 줄 중에 넣어줄 가로줄 두 개를 결정할 거야. 그럼 얼마야? 3 컨비네이션 2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쵸? 세 가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로줄을 얘라고 치겠어. 됐어? 그 다음 뭐 해주면 돼? 세로줄. 스텝 2는? 그래 뭐 세로줄 결정해주면 되는 거 맞지? 세로줄 결... 상황이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거 맞죠? 가로에 따로 세로에 따로니까. 그치? 그럼 뭐 이렇게 할까? 여기 세로줄 결정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 줄 있지. 첫 번째 줄. 첫 번째 줄 중에 그냥 들어갈 곳 하나 결정해주자. 오케이? 그럼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잖아.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그러니까
내가 결정한 가로줄 두 줄 중에 첫째 줄 얘기하는 거야. 첫째 줄에 첫째 줄 숫자 결정을 하는 거지. 이게 세 가지. 됐죠? 그럼 만약에 첫째 줄의 숫자를 내가 결정을 해버렸어. 그럼 나는 그 밑에 줄 있지. 그 밑에 줄은 스텝 3 아래 줄 숫자 결정해 주는 거 몇 가지야? 여기 숫자 골랐어. 그럼 이 밑에 줄은 숫자 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두 가지지. 얘 아니면 얘잖아. 왜냐면 문제가 지금 다른 가로줄 다른 세로줄에 살아야 되니까 얘네가. 맞지? 두 가지. 됐니? 그래서 몇이야 이거? 18가지? 뭐 이렇게 됐니? 아니면 아예 다르게 구한 사람 있어? 이거? 선생님은 처음엔 어떻게 풀었냐면 그냥 여기서 이 생각을 했어. 이 9개 있지, 9개. 9개 중에 그냥 아무 숫자, 그냥 아무 숫자 있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 아무거나 골라. 몇 가지야? 9가지. 9가지지. 왜 이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만약에 얘를 고르잖아. 주황색 내가 만약에 얘를 골랐어. 그럼 내가 앞으로 고를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지? 4가지지. 내가 만약에 이런 애를 골라와도 고를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 네 가지인 거지. 네 가지. 뭐 내가 만약에 숫자 얘를 골라와도 당연히 네 가지인 거잖아. 맞아? 그러면은 이 아홉 개의 숫자를 골라왔을 때마다 네 가지씩이 가능하거든? 네. 오케이? 근데 여기서 맞지? 선분의 개수 구하는 것처럼 또는 대각선 개수 구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야. 내가 만약에 숫자를 얘를 골랐어 처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골랐다고 쳐보자. 내 머릿속으로는 둘이 선분을 잇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봤어. 오케이? 선분은 양 끝에 점이 몇 개 있지? 하나씩. 총 두 개 있는 거 맞지? 뭔 소리야? 이렇게 골랐을 수도 있지만 처음에 얘를 고르고 후에 얘를 골랐을 수도 있잖아. 중복이 항상 몇 개씩 생겨? 두 개씩. 두 개씩 생겨. 그러니까 얘를 나누기 뭐 하면 되겠다? 2 하면 되겠다. 해서 18가지 해도 상관없어. 잘해가고 있어 우리. 그다음 내일 8시까지 그 뭐야 차이프 영업이 풀어서 와. 35번 얼른 하자. 35번 35번 풀 때 뭐 어땠니? 좀 어려웠니? 나 학교처럼 기억했죠? 얘들아 전혀 어렵지 않아 이거. 35번 핵심은 밑에 있는 사각형은 사각형보다 숫자가 작아야 되죠. 이 말 보고서 또 그리고 이웃하는 애들끼리도 뭐더라? 달라야죠. 달라야 돼. 맞지? 시작이 어떻게 됐어? 시작! 가장 처음! 맨 위에 거 들어가야 그치? 맨 위에 정사각형에 있는 숫자를 나눠줘야 되겠다. 맞지? 그럼 정사각형, 스텝 1이 이거야. 카테고리를 나누는 거야. 정사각형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몇부터 몇까지? 1부터, 3부터 몇까지? 그래. 6부터 줄여 나와도 괜찮겠니 혹시? 그쵸? 6이 제일 만만하고 5, 4, 3까지 가능한 거 확인해야 되는 거 맞지? 3까지. 그쵸? 3을 넣어주면 남은 숫자가 1이니까 1 넣고 2 넣거나 2 넣고 1, 2 넣거나 얘까지 발견했어야 됐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삼각형 여기서 또 신나가지고 6, 5, 4, 3 4 곱하기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이제 이 뒤로 달라지니까 얘기가. 오케이? 이걸 싸잡아가지고 4가지 곱하기 그냥 절대 망한 거고. 그다음 스텝 2 선생님은 여기서 정삼각형 바로 밑에 있는 얘 있지. 얘 얘를 먼저 그러니까 색깔 칠하는 문제처럼 생각해서 얘에다가 먼저 숫자를 넣어줬다. 가운데 정삼각형 있지. 이 친구 이 친구라 써도 되니? 이 친구 미안해. 뭐 특정할 방법이 없네. 이 친구 가운데 정삼각형 알겠죠? 친구에 가면 친구 미안해 친구 됐죠? 여기에 그러면은 정삼각형에 6 넣었을 때는 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지? 다섯 가지지. 혹시 경우에서 좀 동그라미 쳐도 괜찮겠니? 이 6이랑 5랑 곱하면 망해. 얘 진짜 6 들어간 거고 얘 다섯 가지 알겠지? 6, 5, 30 아니라 좋아. 얘일 때는 당연히 몇 가지?
네 가지. 얘는 세 가지. 얘는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치? 그 다음 스텝 3가 이제 나머지 결정. 그치, 나머지지, 나머지. 맞죠?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 6일 때 다섯 가지 중에 하나 넣었어. 예를 들어 4야, 4. 오케이? 그럼 이제 남는 숫자가 몇 개 있지? 네 가지. 네 가지 있지, 네 가지. 여기 넣어줄 수 있는 거 몇 가지? 네 개요. 네 가지. 여기도 몇 가지? 네 개요. 네 가지. 이거 4 곱하기 4.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줄 있지? 정삼각형에 6 넣었을 때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얼마야? 5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얼마? 80. 80까지야, 80까지. 동그라미 치기 경우의 수예요, 이게 지금. 아시겠죠? 그럼 얘는 이제 거의 자동이지? 4, 3, 3. 그치, 얘는 3, 3일 거 아니냐. 왜냐면 여기 5가 들어갔어.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셋 중 하나지. 아, 그 넷 중 하나잖아, 넷 중 하나. 예를 들어 1 들어갔다 쳐봐. 그럼 숫자 몇 개 남았으니까? 세 개 남았어. 세 개 남았으니까 세 개 중에 하나 넣고 세 개 중에 하나 넣어주면 되잖아. 중복 괜찮다네. 맞죠? 그럼 여기 몇 가지? 3 곱하기 3. 여기 다 자동이지 이제? 2 곱하기 2. 여기는? 1 곱하기 2. 1. 그럼 다 곱해주면 어떻게 돼? 여기는? 36. 36. 여기는 3 곱하기 2 곱하기 2야 이거. 12. 그쵸? 12. 얘는? 2. 됐죠? 그럼 다 더해주면 이게 50이니까 130까지가 정답이지. 130까지. 36번 질문이었지. 약간 오케이. 36번도 36번은 결국에 또 시작이 뭐냐? 시작이 다섯 개 더해갖고 짝수이길 원하지. 그럼 뭐부터 해줘야 돼? 다섯 개 더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를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항상 경우 나누는 거 있지. 카테고리 나눠주는 거. 이걸 또 잘 생각해 주셔야 돼. 그러면은 다섯 개 더해갖고 짝수 나오려면, 짝수 나오는 거 맞죠? 짝수 나오려면 뭐 할 수 있어? 홀수를 그치, 짝수에 가져야 돼. 홀수 두 개에 짝수 몇 개 고르는 거지? 총? 다섯 장. 총 이제 짝수는 세 장 맞죠? 두 번째는 홀수 네 개랑 짝수 한 개 골라오면 되지? 그럼 끝! 1부터 8까지 홀수 몇 개 있어? 네 개 있지? 짝수도? 네 개 있잖아! 그러면은 홀수 두 개 골라오는 경우의 수 어떻게 돼? 그치, 네 개 중에 두 개. 얘는 네 개 중에 세 개. 됐죠? 그 다음 여기는 홀수 네 개 그냥 다 넣어야 되는 거 맞지? 그럼 44야, 굳이 경우로 따지면. 그럼 짝수는 네 개 중에 한 개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럼 얼마야? 4. 24에다가 4 더하는 건 28? 정답 2번 맞네요. 야, 그 다음 몇 번이라 했더라? 여기서? 아까 지워서 미안해. 37, 8, 9 중에 질문인 거 다시 받아도 되겠니? 37, 8, 9 중에 질문이었다? 없었어. 사실은 없었던 거야? 43번은 기억이 나는군요. 또 몇 번 있었더라? 40번. 40번. 그냥 배경만 그냥 빠르게 좀 설명하고 넘어가자. 예를 들어서 너무 작게 그린 것 같긴 한데 뭐 세로로 네 줄이 있어, 뭐 가로로 다섯 줄이 있었어. 다 평행하다고 치자. 알겠지? 여기서 평행사변형을 골라올 거야. 뭐 이렇게 골라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대충 뭐 이렇게 좀 큼직하게 골라와도 상관없는 거고. 맞지? 여기서 평행사변형 개수 몇 개니? 어떻게 구하니? 가로 줄 두 개, 세로 줄 두 개. 그래, 맞아. 세로 줄 두 개 중, 아, 네 개 중에 두 개를 골라오고, 그치? 가로 줄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골라와. 이를테면 얘랑 얘를 고르면은 이런 식으로
가로주는 얘랑 얘 고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준다 치면은 안에 박혀있는 이 친구 이 사각형을 만든다라고 우리가 약속하는 거 맞지? 네. 그러면은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골라오는 일과 사각형이 1:1 대응을 이룬단 말이야. 그쵸?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건데 그래도 이 배경 이 골라오는 배경을 그래도 좀 알면 문제 풀 때 조금 도움이 되거든? 40번 정말로 볼까? 40번은 세로줄이 몇 개냐 오히려 4개. 응? 칸이 4개니까 이제? 어 줄은 아마 5개일 거야. 그리고 가로는 마찬가지로 5개 있겠다. 됐죠? 그때 여러분들 어디쯤에 있는 거야? 여기? 이 평행사변형을 무조건 포함해야 되는 거 맞죠? 그치? 포함하는 평행사변형 개수가 몇 개니? 맞아? 야 그럼 얘를 포함하려면은 줄을 골라올 때 내가 세로선 두 개를 골라올 때 이렇게 골라오면 되겠어? 이렇게 골라오면 되겠어? 절대 안 되지. 어떻게 골라와야 돼? 예를 들어 1, 2, 3, 4, 5번이라고 했을 때 몇 번 중에서 하나 골라오고 1번, 3, 아, 1, 2, 3 어? 몇 번 중에서 하나 골라오고 1, 2번 중에 하나 골라오고 아. 3, 4, 5번 중에 하나 골라오면 되지. 아. 그래야 뭐 이런 식으로 골랐다 쳤을 때 무조건 포함할 거 아니야. 이것만 발견했으면 그래도 괜찮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각형을 이런 상황에서 사각형 개수 구할 때 그 가로선 세로선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게 일단 배경이거든. 그래서 얘를 포함하려면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이쪽으로 고민하면은 그래도 조금 고민할 만했다. 그럼 결국에 세로선은 얘 둘 중에 하나 고르고 맞죠? 또 이 셋 중에 하나 고르면은 안전해지는 거 맞지? 같은 이유로 가로선도 이 둘 중에 하나 골라오고 이 셋 중에 하나 골라오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를 똑같은 걸 두 번씩 곱하는 거네 결국에. 됐죠? 36까지 그 다음 몇 번? 43번 일단? 다 했다. 는 1대1 대응이네. 엑스에서 엑스로 가는 함수네. 맞죠? 그 말은 뭐 정의역은 어차피 뭐 거의 궁금하지 않고 여기선 더 오류. 치역도 1부터 6까지 중에만 나와야 되는 거 맞죠? 그치? 그리고 조건 나 뭐 F1이 1인 거 그 다음에 F2가 F1을 뺀 게 세면 그냥 이렇게 넘겨서 생각을 했어. 사람마다 순서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F1을 결정해 주는 게 우선인 거 맞지? F1 이 문제를 지배하고 있는 게 F1이잖아. 맞아? F1이 뭐일 때부터? 뭐 1일 때부터 F1이 물론 F1이 2가 안 되지. 안 되는데 일단은 적어놓을게. 여기까지만 되는 거지. 맞아? F1은 왜 4까지밖에 안 돼? 조건 누구 때문에? 조건. 다 때문에 그런 거지. 다. 조건 다. 그쵸? 왜냐면 F2가 최대가 얼마니까? 6이니까. 얘가 4까지밖에 안 간다고. 가봤자. 그쵸? 그래서 이제 풀면 되는 거 맞지? 만약에 F1이야. 그럼 여기 뭐 전혀 문제 없지? F1이야. F2가 얼마야? 3. 두 개는 결정됐지? 남은 네 개 결정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근데 1대1 대응이라 그랬잖아 문제가. 그럼 네 개를 어떻게 해줘야 돼? 배열해줘야 되는 거야. 배열 팩토리알로 4팩 이렇게 맞니? 근데 만약에 1대1 대응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이거 그냥 함수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중복되니까 어. 그 남은 걸로. 어.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F1은 결정했어. F2도 결정됐지. 그럼 F3, F4, F5, F6 있지. 얘네가 될 수 있는 게 각각 다 몇 가지씩이야? 여섯 가지씩. 여섯 가지씩인 거니까 6의 4승을 곱해줘야 된다고. 6의 4승을. 6개, 맞지? 근데 지금 1대1 대응이니까 무조건 넷 중 하나, 셋 중 하나, 둘 중 하나, 하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F1이 2일 수 있어? 이건 안 되지. F1이 2면 F2가 4인데 F1이 2면 F2는 또 1이야. 그냥 말이 안 된다고. 이거는 말 안 돼. 그쵸? F1이 3이면 F1이 3이야. 그럼 F3은 얼마야? 1이죠. F3은 1이고 말 그대로 F1은 또 3이니까 F2는 얼마? 5죠? 그럼 지금 3개가 결정된 거잖아. 그럼 남은 3개 결정해주면 되는 거 맞지? 남은 3개. 1대1 대응이니까 또 뭐 해주면 돼? 3백. 맞아, 3백 해주면 되는 거 맞지? 그쵸? 여기는 똑같죠 사실? F1이 4면 F4가 뭐고? F2는 6이고 도로록 그냥 이거 3백 해주면 되는 거 맞죠? 아이고, 그래서 이거 경우 나눠준 거니까 다 더해줘야 된다. 맞지? 24에 12 더하는 건가? 36? 정답 1번 맞네요. 귀에 다 괜찮니? 다른 거 괜찮아? 지웅아 귀 눌러줄 수 있니? 고맙다. 아 얘들아 오늘